할 수 있겠지? 그 에브리바디의 오른쪽. 저희가 무대 보는 방에 통로가 있어. 응보다고 에브리바디. 저는요 이 가방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? 이게 나올 거예요. 여러분 저는 이게 뭐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. 에이? 긴장되고 크기도 크고 해서 이게 안 꺼내질 수도 있거든요. 꼭 하고 싶었어요. 원래는 약간 막 다 하려고 그랬어요. 다 하려고 다 하려고 막 이거 잘 잡았잖아요. 거기서 이거 다 하려고 다 하려고 이런 걸로 했는데 저만 너무 많이 해서 하나 뺐습니다. 이거 하나로 만족해주세요. 제 사람의 답은 크기였어요. 그냥 크기라도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욕심내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. 여러분들 잠깐 한 채 주세요. 저희가 떨리나? 떨지 마라. 떨지 마라. 억수로 떨리네. 남준이 사투리, 남투리. 억수로 떨리네. 남준이 다 섞었지? 야, 기분이 넓어서 하나. 기분이 넓어서 하나. 와이 좀 넓었어요 보인다. 아 오늘 기분이 좀 넓었어 하네. 와 너 좀 명석하네. 아 명석해? 진짜 너무 많이 했어요. 진짜 하트 꺼낸 거 너무 긴장 많이 했는데 그래도 팬분들 좋아해 주셨으니까. 아니 하트가 이 안 돼서 장갑에서 저는 앨범 끝났습니다. 이제 끝났습니다. 이 가방에서 나온 하트 여러분 사랑합니다. 앨범 끝났습니다. 끝났습니다. 이 가방에서 나온 하트 여러분 사랑합니다. 잘 보셨나요? 내 마음이에요.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하트 이벤트가 끝났습니다. 하트 이벤트를 하게 되었는데 뭔가 평소에 하던 그런 행동들이라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. 팬분들도 좋아하고 저희도 좋고 굉장히 신났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. 다 세워야죠. 엉덩이 붙였습니다. 우리 장이탈이 한번 하트 타투가 있는 거지. 그래서 타투샵을 알아보고서 이제 시간상 여건상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아, 그건 무리겠구나. 그러면 이제 리프팅이 어떨까? 처음 봤는데 나름 흡족스러운 것 같습니다. 이런 말 말씀.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. 왜냐면 뭐 두 가지를 잘 못해요, 한 번에.
다른 조그맣고 이제 좀 귀여운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약간 못해가 문제예요.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좀 약간 제 가사처럼 약간 쫄아서 해가지고 좀 더 씩씩하게 했어야 하나 싶긴 하지만 모자를 쓰면 안 된다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보신 분들이 즐거웠으면 된 것 같습니다. 네. 여러분 저희 하트 이벤트 잘 보셨나요? 제가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. 제 도토리 가방에 제 하트를 담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. 여러분들께 이 하트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. 여러분 잘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최선을 다한 것 같아서 몹시 뿌듯하고 그리고 현장에 나와있던 팬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지켜봐 주신 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셔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. 아듀! 여러분 저희 하트 받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하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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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희가 이번에 하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하트 이벤트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제 저희가 이번 MBC에서 어떻게 팬분들에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약간 이번에 주제는 팬 우리 아미분들이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해서 진영의 그 이제 월드투어 할 때 하트 이벤트를 덕분에 저희가 하트 이벤트를 우리가 국민보다 고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. 팬분들이 엄청 깜짝 놀라셨어요. 그냥 우와 태영아 하면서 막 약간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이쁘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 네, 오늘 이렇게 고민보다 고로 하트 이벤트 하게 됐어요. 이제 연말 마지막 무대니까 리허설 때 잘 붙었다가 산업 때 안 붙었어요. 그래서 한번 실수를 했었는데 바닥도 찐득하고 그 하트 면도 찐득해서 이 찍찍이를 해도 그 두 면이 바닥에 그냥 붙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면을 되게 부드러운 면으로 바꿨어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딱 깔끔하게 하트 이벤트를 성공하게 되었습니다. 하트 이벤트뿐만 아니라 오늘 좀 한 무대가 더 남아있죠. 마이크 드랍이 남았는데 그 마마 때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건 영어 버전이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MBC는 딱 한국어로 딱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댄스 브레이크 같이 하고 그럼 연말이 끝납니다. 저도 22살이 되고요. 화이팅!